46과 더 신경 쓰도록 하자. 대화 1. 이걸 어쩌지? 수피카, 지난번에 바꾼 사료 말이야. 소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요? 농협중앙회에서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추천하길래 믿고 한번 써봤는데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자.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대화 2. 금을 좀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뒀네? 어디 좀 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그런 거야? 가림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마문시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우니까 꼭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하게 됐잖아.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야. 안 되겠다. 당장 마문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4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2번 1. 어선을 준비해요. 2. 갈퀴를 준비해요. 3. 통발을 준비해요. 4. 그물을 준비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4번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망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수리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